매일매일 시장에서 잘 달릴 수 있는 종목 알려드리는 오늘장 선발 종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장 선발 종목 확인하기 전에 저희가 어제 제시해드렸던 시초가 공략주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후 2시에 파이널샷 프로그램에서 저희가 알려드렸던 종목인데요. 메리츠증권의 정영훈 과장이 제시해 주었던 종목이 바로 LIG 넥스원입니다. 방산주들 어제 흐름이 워낙 좋았죠. LIG 넥스원도 어제 11% 넘게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도 한번 공략을 해보자라고 하면서 오늘 시초가 매수가는 17만 7,700원에 일단은 시작을 끊었고요. 그리고 목표 가격은 20만 원 정도로 보면서 수익 실현을 해보자라는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LIG 넥스원 방산주들의 흐름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지금 현재 LIG 넥스원은 소폭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2% 넘게 하락을 하면서 매수가 시초가보다는 조금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뭐 앞서서도 저희가 계속 여러 번 방산주들에 대한 이야기 말씀드렸지만 긴 안목으로 봤을 때는 좋은 모멘텀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조정받았을 때 매수 찬스로 생각을 해보시는 전략을 함께 확인해보시면서 LIG 넥스원의 주가 흐름도 계속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장 선발 종목으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시가총액 1,000억 원 이상, 그리고 5거래일 평균 거래량도 충분하고요. 투자 유의 경고 환기 종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양질의 종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알아볼까요?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의 이호석 차장과 함께 오늘장 선발 종목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차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이 잘 달릴 수 있을까요?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선익시스템입니다. 선익시스템, OLED 관련주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선익시스템은 이제 OLED 파트 중에서도 소형 OLED,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화면에 들어가는 증착기 시장에서 마켓쉐어 1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소형 증착기 시장에서는 뭐 이제 가장 이제 독보적인 존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보통 일반적으로 테마로 이제 형성이 될 때 VR 관련주, 그다음에 XR 관련주로 많이들 분류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VR에 들어가는, XR에 들어가는 모니터 같은 화면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거기에 증착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라고 해서 선익 시스템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얘기로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이제 시세가 나오게 된 내용은요. 이제 그 전반적인 OLED 시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결국 중요한 건 이겁니다. OLED 발광지로의 수요량 자체가 2028년까지 연평균 한 7.9% 늘어난다는 건데요. 왜 이렇게 출하량이 많이 늘어나느냐라고 한다면 애플 아이패드를 필두로 해서 다양한 IT 기기에서 이제 OLED가 탑재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수요량이 많이 늘어난다라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시장의 이제 범위가 커지는 과정에서 소닉 시스템도 성과를 냈습니다. 바로 중국 BOE의 이제 8.6세대 OLED 증착 장비 공급사로 선정이 된 거거든요. 결국 이 시장은 이제 일본의 이제 캐논 포키라는 회사가 이제 독점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선익 시스템이 낙찰을 받으면서 국내 장비 업체로서는 최초로 이제 8.6세대 양산 라인에 채택이 됐고요. 뭐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지난 4월 26일 날 시세가 분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세가 분출한 이후에 시세가 연속성을 가지고 상승하지는 못했고요. 시세가 분출하고 조정받고 분출하고 조정받고 하면서 어느 정도 조정 구간에 진입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주가가 레벨업한 상태에서 조정 구간에 진입했기 때문에 재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선익 시스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국 쪽에 계약 소식이 들리면서 한번 레벨업이 됐는데 그럼 가격 전략은 어떻게 잡을까요? 네, 우선 이제 지금 종목 자체에 대해서는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는 지금 시점 오늘 조정받는 구간에 가능하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전 고점인 64,000원,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레벨업 이후의 저점인 53,000원으로 정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익 시스템 64,000원까지 한번 목표가 바라보면서 대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